우선 이 책은 뇌를 읽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프레데리케 파블리티우스의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뇌를 읽다는 책이고 이 책이 갖고 있는 매력은 뇌과학과 리더십을 접목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두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파블리티우스라는 분은 이런 뇌과학을 접목한 그런 강연 프로그램이나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 그런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뇌과학은 따로, 그 다음에 실용술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뇌과학에서 축적된 지식을 활용해서 개개인의 두뇌를 가장 잘 작동시켜가지고 최고의 업무 성과를 거두는 그런 방법을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에 기초한 두뇌 가동법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업무 성과를 높이고 싶은 직장인들에 권하고 싶고요. 일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유쾌하게 보내고 싶은 그런 일반인들, 성적을 올리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책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집중력을 올리는지, 또 어떻게 흥미를 올리는지 아주 잘 조화롭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책 내용은 아주 방대하고 멋진 그런 개념이라든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윗스팟이라는 개념입니다. 골프 야구에서 공을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것을 스윗스팟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업무를 할 때도 가장 업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성과의 스윗스팟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과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성과의 스윗스팟을 찾아내는데 누가 도움 되는 거 아니까 두뇌과학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뇌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뇌는 신경세포들 사이에 이렇게 신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와 세포로 전달되는 연속적인 신호체계가 우리의 두뇌 구조인데요. 이 신호체계는 주로 자극과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적절한 자극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모든 뇌는 기본적으로 자극대 반응입니다.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 나쁜 성과를 구할 것인지 좋은 성과를 구할 것인지 결정되는데 뇌과학의 바탕을 두고 적절한 자극을 어떻게 투입할 건지 조절할 건지 관리할 건지를 제공하는 데 이 책은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윗스팟에 대해서 아주 멋진 문장을 여러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00개 이상의 신경전달 물질이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3인방은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아시티콜린이다. 이들의 머리 글자를 따서 최고의 성과 DNA라고 부른다. 도파민의 효과는 자극이 새로울 때 가장 강력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은 우리가 자신의 역량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도전을 만났다고 느낄 때 분비량이 최적에 이르게 된다. 아시티콜린은 어린아이에게서 가장 많이 분출되는 때문인데 어른들은 집중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신체 운동을 하는 것,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요하거나 놀랍거나 새로운 경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핵심 내용 두 번째는 마음은 왜 방어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방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흩어지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마음의 기본적인 설정값은 방황입니다. 방황하는 그런 상태를 신경회로 영역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디폴트 네트워크라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상하거나 상상하거나 심사숙고하거나 이런 부분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어떤 정보를 입수하면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입수하는 거죠. 그게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직장생활에서 일을 하다가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지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성과를 올리는 데 문제가 되죠. 성과는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폴트 네트워크는 서타적 네트워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나에게 입력된 정보를 개개인의 필터로 그런 후에 정보의 함축된 의미를 바탕으로 이미 발생한 사건과 발생할 사건에 대해 개개인의 서사적인 해석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디폴트 네트워크가 잘못하는 일 중 하나는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력을 발휘하는 순간에는 당연히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디폴트 네트워크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현재의 활동이 더 즐거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방황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신경회로망의 한 부분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있습니다. 그건 항상 집중을 방해하는데 예, 그게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할 때는 예, 우리 마음이 방황할 확률이 줄어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 활동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때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학습은 두뇌 회로망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뇌의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에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화학 반응을 우리가 장기 강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탈학습, 학습을 벗어나는 것은 두뇌 회로망이 느슨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오래된 습관을 버리기는 어렵지만 오래된 기술을 버리기는 쉬운 겁니다. 그 기술이 버려지는 과정을 보면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금세 없어지게 되죠. 이 때문에 학습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 배순망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이 감정적인 과정이라는 부분을 잊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일을 할 때 정말 그 일이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기를 원하면은 감정이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관해서 멋진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은 본질적으로 대뇌 변연계에 속한 위협 및 보상 회로에 의해 구동되는 감정적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열쇠다. 그러므로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는 것과 같은 불쾌한 감정이 즉각적인 학습으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에 보상 반응은 위협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성공적인 학습에 있어서는 훨씬 흔하고 선호되는 동력이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거나 즐거움을 느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학습이 되는 것은 위협과 보상이 있을 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공부를 마치면 뭔가 보상을 거시거나 아니면은 실패할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적절하게 투입하게 되면 학습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알라는 그런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아는 방법은 두뇌과학이 훨씬 더 우리 자신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여러분의 두뇌를 작동하는 부분에 관해서 두뇌과학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존에 축적된 두뇌과학이 여러분의 두뇌를 더 잘 가동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굉장히 멋진 실용성입니다.